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초월입니다. 타로 운세로 찾아왔어요. 오늘 해볼 주제는요, 내 팔자 속의 천운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타로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을 천운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늘이 준 그 숙명 이런 걸 수도 있는 거고요. 또 조언점, 또 좋은 거, 조심해야 될 거 이런 거 다 알아보겠습니다. 자, 좌로부터 이렇게 매난 국죽이라 그래가지고 사군자입니다. 매화, 난, 국화, 대나무, 그리고 이제 동물로 보면은 공작, 그리고 여기는 참새, 강아지, 그리고 용.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천천히 다섯을 셀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그럼 우리 공작 매화를 골라주신 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작새, 즉 매화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하늘에서 준 천운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Five of Cups 카드입니다. 그리고 The Moon 카드고요. 그리고 Devil 카드예요. A Magician 카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 이 컵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지혜, 지성, 예술적 감각. 이 문이라는 카드와 이게 조금 연관이 됩니다. 자, 문이라는 거 달.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타고난 감각의 소유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 희노애락, 슬픔, 기쁨을 사람들과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을 뭐 예술로 승화시킨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받아들인다. 음적인 기운이 강하다. 원래는 약간 이 음적인 기운이 강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을 잘 파악하는 것, 그런 직업을 가지면 더 좋을 거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데블 카드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데블 카드라는 거는 악마 카드인데 이 재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좀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파악을 잘한다. 내가 만약에 무슨 사업을 한다 그러면 사람들의 그 심리 파악을 잘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주부인데 설거지를 하고 주방일을 하면서 아 이거는 좀 불편해 뭐 하면서 무언가를 개발하고 발명한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하실 수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고 그 마음을 읽고, 그러니까 타로나 명리, 철학 공부하시는 분도 굉장히 좋을 거고요. 요양보호사라든지 어떤 그런 가정에서 쓰이는 물건을 판다라든지 특히나 어떤 여성 심리 파악, 청소년 심리 상담, 이런 것들, 상담사 이런 쪽도 괜찮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나아갈수록 이제 매지션 카드가 나타났잖아요. 자, 결국에는 이 재물 쪽으로 가니, 여러분들은 재물운이 있다. 내가 이런 사람들의 심리 파악 경험하고 또 사람들한테 무언가 맛보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요식업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떤 그런 우여곡절은 있겠어요. 보니까는 우여곡절은 있겠습니다만 결국에는 승리하는, 이렇게 만세 거의 손을 탁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주의 4대 원소를 다 가졌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는 결국에는 헛되지 않았다. 여기 보면 팔자 이렇게 보이시죠? 메비우스의 띠라는 건데, 한번 이 재물운이 터지게 되면, 직업운이 터져버리게 되면은 이제는 끝까지 간다. 내 재물 창고가 한번 차기 시작할 때는 꾸준하게, 여러분들 말년까지 꾸준하게 간다. 여러분들은 말년 운세가 훨씬 더 좋다라고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은 예술 하시는 분들 괜찮겠죠. 어떤 전략 기획을 하시는 분들 괜찮겠죠. 사람들의 마음을 읽는 거 괜찮겠죠. 글 쓰는 분들 상당히 좋을 거다라는 거. 여러분들은 그런데 이렇게 매지션 카드처럼 손을 번쩍 들기 전까지는 이런 어떤 경험을 상당히 많이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경험해보고, 슬퍼해보고, 기뻐해보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면은 기뻐할지, 슬퍼할지를 알아서 예술적으로 승화시키는 거죠.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뭐 연기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더욱더 괜찮겠다라는 거죠. 자, 디테일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러버스 카드예요. 결국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것, 그리고 하늘이 준 천운은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그리고 배우자의 운이나 남자친구, 여자친구의 운이 상승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국 러버스 사랑이잖아요. 사랑을 베푼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상처를 입었어도 결국에는 이 사랑을 베푸는 사람.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하나 보겠습니다. 스트렝스 카드네요. 스트렝스 카드라는 건 힘의 카드죠. 누군가를 뭔가 이렇게 딱 지배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숙명을 타고나. 지배라는 것은요, 내가 뭔가 요즘 뭐 전쟁 나고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뭐 욕하고 뭐 권력 잡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여러분들의 지혜를 가지고 지성적인 부분으로,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지배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하나 개발하게 되면은 굉장한 이 재물 운으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점성 카드로 한번 보겠습니다. 6번 하우스네요. 결국에는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것들, 사람들한테 봉사도 하고 뭔가 내가 베풀기도 하고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그런 천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 또한장 볼까요? 네, 이 카드는 뭐냐면은요, 천왕성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개발, 혁명 이런 것들을 잘 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경험을 통해서, 그리고 이 남다른 악마적 재능을 가지고 결국에는 실리적으로 나한테 다가옵니다. 좀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어도 재물 실속이 있다. 결국에는 실속이 있다. 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해석을 마칠게요. 우리 공작 골라주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고 또 부자 되세요. 네, 우리 난을 골라주신 분들, 혹은 이 참새가 모여서 골라주신 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어떤 천운을 주셨을까요? 오, Queen of Pentacle 카드고요. Four of Swords 카드죠. 그리고 Three of Pentacle. 여러분들은요, 일단은 Queen of Pentacle이라는 거. 결국에는 이 재물 운이 있다. 여기 펜타클이 두 개나 나타났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의 어떤 직장 생활이라든지, 혹은 사람들과의 소통, 혹은 여러분들의 어떤 예민함 이런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나타나네요. 꿈을 잘 꾼다, 뭔가 좀 생각이 좀 많다라는 것도 있어요. 결국에는 이 펜타클로 가지만서도요. 사주에 만약에 사주에 편재나 정재가 좀 있다, 아니면 그것이 좀 타고났 년월에 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직장적인 거, 직업적으로 하나 성공한다. 결국에는 나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겁니다. 경제활동을 한참 하는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분들. 결국에는 이 사람들과의 소통수에서 한 번은 문제는 좀 있을 수 있겠다. 나의 예민함으로 인해서 약간의 우울감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거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다시 그 직업적으로 힘을 내 가지고 이렇게 쓰리 오브 펜타클, 누군가를 가르치고 무언가를 고치고 개발하고 설명하고 내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어떤 영업을 하고 사람들한테 설명을 하고 혹은 내가 부동산을 한다 이런 분들은 더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교 관련 이런 분들도 괜찮다. 내가 돈을 결국에는 돈 머리가 있다. 돈 버는 일머리가 있다라는 것 카드예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여러분들. 참새 난 골라주신 분들. 네벨 카드네요. 네, 네벨이라는 거는 이제 가끔 나오죠. 데빌 카드, 악마 카드라는 거, 잿살 카드라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끌어당기는 그 힘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은. 뭔가 내가 좀 눈에 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내가 화개살이 있어가지고 좀 우아해 보이는 것도 있고요. 내가 그래서 영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무언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지만서 남한테 좀 보여주는 거, 내가 남들의 시선을 좀 신경 쓴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고요. 무언가 좀 이성적인 우여곡절은 있겠다. 배우자 운이라든지 한 번씩은 좀 우여곡절은 있겠다라는 건데 이것은요 결국에는 내 직업적인 성공이 있겠다라는 거 있습니다. 그것이 좀 쉽게 가는 모양새는 아닙니다만서도. 있습니다. 염소자리 분들, 그리고 황소자리 분들, 처녀자리 분들은 더더욱이 좀 재물적으로 갈수 있겠다. 여러분들이 하나 뭔가 모은 돈, 이런 것들이 있겠다. 결국엔 말년에는 그런 운으로 간다. 내가 돈 버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자, 한장더 보겠습니다. 난을 골라주신 분들. 결국에 또 펜타클 카드가 이렇게 나타나네요. 하늘이 준 천운은 일단 여러분들 사주에 현침살이 있는 분들은 굉장히 좀 예민한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대인관계에서 한 번씩은 좀 우여곡절이 있을 거예요. 특히 배우자라든지. 그러나 결국에는 이 펜타클이라는 카드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하나, 둘, 세 장이죠? 다섯 장을 뽑았는데 세 장이 나왔다. 실속이 있다. 여러분들이 직업적인 성공을 반드시 거둔다. 거두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마찰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사람들한테 시선, 보이는 걸 너무 신경 쓴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의하셔야 되겠어요. 내가 가진 돈이 남들보다 뭐좀더 있을 수 있겠다. 돈 버는 방법을 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 카드로는 마지막으로 한 장을 더 볼까요? 퀸 오브 소워드 카드네요. 결국에는 승진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이긴다. 결국에는 그건 부드러운 카리스마라고 할까요? 화개살, 우아하다. 그리고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어서 내가 승리한다라는 거 분명히 나타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점성 카드로 여러분들의 천운을 한번 보겠습니다. 점쳐보겠습니다. 8번 하우스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한 번은 이 국가적인 큰 행사에서 여러분들이 이득을 볼수 있다. 보험이나 증권으로 돈을 한 번은 벌수 있다라는 게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요. 혹은 이 배우자가 돈을 잘 번다. 배우자가 돈이 있다. 아직 결혼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안정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있다. 이런 게 나타나고요. 결혼하신 분들은 앞으로 배우자의 이 재산이 늘어나서 나도 같이 좀 편하겠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난 참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고요. 부자 되세요. 네, 여러분들. 국화 혹은 이 강아지가 보여서 골라주신 분들. 자, 여러분들 하늘이 준 천운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이 반드시 뭐 좋다라는 것보다는 좋은 부분 위주로 보겠지만 주의할 점또 어떤 우여곡절이 있을지도 한번 볼게요. 페이지 오브 완즈 카드입니다. 일단 이 카드는요, 완즈라는 것은 불의 성질을 의미하죠. 불이라는 것은 활동, 여러분들 태양 있을 때 많이 활동하시죠? 태양이 지면은 활동을 멈추고 잠을 잡니다. 활동이라는 거는 직업적인 것들, 직업적인 면에서 내가 무언가를 시작하는 걸 상당히 좋아한다라는 거고, 사주에 화가 많으신 분들은 더욱더 그럴 텐데, 식신상관,
페이지라는 것은 무언가 배운다. 자, 배우는데 재밌게 배운다. 호기심이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페이지가 굉장히 이 패셔너블합니다. 패션 감각이 상당히 좋아 보여요. 자, 어떤 것을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한 호기심이 있고 잘 배운다.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다. 사주에 식신상관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오히려 결정장애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어쨌든 여러분들은 무언가를 배우는 거는 정말 잘한다. 습득력이 좋다. 그리고 배워야 한다. 배우면은 그것을 반드시 써먹을 수 있다라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또 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컵스 에이스 카드 일단 읽어볼게요. 이것은요, 일단 감정적인 거, 감성적인 거, 감성적인 부분의 일.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거, 사람들을 좀 안정시키는 거.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안정시킨다 하고 한다면은 뭐 내가 청소년 상담사라든지 노인 복지라든지 사람들의 마음을 잘 읽는 그 상품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거를 잘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결국에는 퀸 오브 컵스처럼 여러분들 마음이 따뜻하다, 우아하다, 사주에 화개살 있으신 분들, 그리고 사주에 불이나 물이 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배운 거 좋아하고 감성적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마음이 좀 너무 착해서, 혹은 너무 좀 연약해서, 너무 유연하거나 연약하거나 해서 약간의 좀 우울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 이게 수화가 이렇게 부딪히면은 충한다 그러죠. 수화라는 것은 주역에서는 수화기재라고도 이야기를 하지만서도 수화화가 막 확 부딪히게 되면 우울감이 좀 오게 됩니다. 그런 우울감들은 약간 조심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이렇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일이 있다. 그런 거를 한번 찾게 되면은 꾸준하게 갈 수 있다라는 거 나타나죠. 자, 그러면은 디테일 카드를 봐야죠, 여러분들. 매지션 카드네요. 결국에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를 사회에 잘 써먹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께서는요, 굉장히 이 사업 능력이 이제 앞으로 더 발휘가 된다. 사람들이 내 물건을 찾아준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나타나네요. 우주의 4대 원소를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사주가 한쪽으로 좀 몰려있다, 팔자가 좀 몰려있다 하더라도 운에서 와서 도와준다. 이거는 운에서 오는 것이 있다. 내가 뭔가를 내놓고 파는 모습, 나의 초능력을 개발 잘 한다라는 거예요. 사회에 쓰인다라는 겁니다. 한 장 더 볼게요. 네, 4 오브 펜타클이네요. 결국에는 재물 운으로 흐른다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좀 나타나죠. 이거는 뭐냐면은 나는 좀 많이 베푸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의 마음을 몰라. 내가 좀 손해본 것 같아. 여러분들은 약간의 손해도 볼 수 있지만서도 결국에는 내가 가진 재물, 나의 부동산, 그리고 내가 가진 그런 인기도 되고 내가 속한 가정의 평화, 안정이라는 카드입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어느 정도 이렇게 확 한 번은 불 붙을 때가 있다. 사업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시간이 너무 확 금방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봤더니만은 내가 가진 부동산이라든지 재산이 결국에는 남부럽지 않다. 이 정도는 된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점성 카드를 볼게요. 10번 하우스네요. 결국에는 이거 명예 운이라는 거죠. 직업적인 명예,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우아한 모습, 저 사람은 이것저것 배워가지고, 그리고 항상 이 배우는 모습, 자세, 그런 것들이 남들에게 귀감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 하늘이 준 천운은 이렇게 안정을 찾는다. 직업에서의 안정과 가정에서의 안정을 찾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러면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들
건강하고요, 행복하고 또 부자 되세요. 네, 우리 마지막으로 용, 혹은 이 대나무, 죽 골라주신 분들. 자, 여러분들 하늘이 준 천은 무엇이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알아봐요.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트 오브 완즈 카드네요. 그리고 식스 오브 소드 카드고요. 스타 카드. 자, 전반적으로 일단 이 전반적으로 여러분들은 무언가 한 방이 있다. 한 방이 있다. 그리고 스타 카드로 마무리되는 건 인기가 있다. 우리 인기를 먹고 사시는 분들은 더욱더 괜찮겠어요. 내가 트로트 가수다.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뭔가 기업을 운영하더라도 내 회사가 인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알려져야 되는 거죠. 약간 명예운이 있다. 이것은요. 결국엔 여러분들이 스타가 된다라는 거는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내 회사가 인기가 있다. 내가 회사 직원이라면 내가 눈에 띈다라는 겁니다. 내가 눈에 띄는 어떤 일을 하게 된다라는 거고, 눈에 띄게끔 되어 있다라는 거 있습니다. 사주에 현침살이 많으신 분들, 이렇게 어떤 예리함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예리함으로 사물을 판단하고 분석하고 연구해서 내가 성과를 낼수 있는 천운이 있다. 일단 이 에이트 오브 완즈라는 것은요, 뭔가 급작스럽게 일어나고요. 또 그런 애정사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놀고 있다 하더라도 분명히 내가 한 방을 노릴 수 있는 일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꾸준함도 있겠지만서도 사주에 따라 다르니까. 꾸준함도 있겠지만서도 어떤 갑자기 불어나는 일과 재산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Six of Swords라는 것은 결국에는 내가 어디로 역마살이 있어서 한 번은 어디론가 가서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고, 한 번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를 통해서나 이직을 통해서 한번 내가 크게 괄목할 성장을 할수 있는 그런 운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 사람들에게 뭔가 비밀이 있어서 그걸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일도 있을 건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노를 저어준 사람, 그러니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있다. 너무 힘들어서, 그리고 어디 가서 이야기도 못할 그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하소연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이직 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이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근래 최근에 이제 아니면 앞으로 갈 일이 있다 그러면은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다라는 거고, 이동을 하는 그 운에서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생 전반으로 봤을 때는 내가 직장을 다니다가 사업을 한다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내가 뭐 트로트 가수를 한다라든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는 거예요. 이 직업 자체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겠다라는 것도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 볼게요. 에이스 오브 펜타클입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이 있는데 그것이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에이스라는 거 1번. 그리고 잘 시작. 투자. 투자로 인해서 혹은 뭐 로또도 뭐 괜찮은 거죠. 뭔가 한 번은 걸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에이스라는 건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을 불릴 수 있는 내 일머리가 있다. 사업 수완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 거죠. 하나 더 볼게요. 포브 완즈 카드네요. 결국에는 일할 때는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사업할 때도 엄청나게 바쁘다. 약간의 여기서 실패를 사주 팔자에 따라 제너럴 리딩이니까 다르겠지만서도 한 번은 여러분들 뭔가 좀 내려갈 수도 있거든요. 이렇게 뭔가 금세 일어나고 누군가가 날 도와줘야 되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이게 반짝 빛났다가 또 투자했다가 이런 우여곡절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four of ones라는 거는 내 가정, 내가 속한 곳, 내가 잠자는 곳이 편하다라는 거죠. 자, 이 카드가 상당히 포인트돼 보입니다. 이동하고 이직하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 어떤 귀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사업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쫄딱 망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유튜브를 시작하는데 그런 유튜브를 좀 봤어요. 30대 친구인데 사업 뭐 이런 거 투자 잘못해가지고 몇 억을 30대 초반인데 몇 억을 날리고 가지고 단돈 500만 원 가지고 유튜브 장비 사가지고 시작했는데 요즘 엄청나게 잘 됩니다. 여행 유튜브인데 그런 것처럼 내 직업이 완전히 바뀌어서 스타가 되고 뭔가 투자도 다시 재투자하는 거 잘하고 결국에는 안정을 찾고 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 천원 중에 여러분들은 이게 좋은 게 내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단 한 명이라도. 마지막으로 점성 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머나이 쌍둥이 자리 분들은 더더욱 그럴 텐데 어떤 사람과의 소통, 나와 같은 사람, 나의 마음을 잘 읽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은요 일머리가 상당히 좋다라는 것이고요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다. 꼭 돈뿐만이 아니라 내 거를 가지게 된다. 안정적이 된다라는 것이 있고요 형제 자매나 동료 중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사주에서 비견 겁재가 있어서 조금 힘들었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제는 그것이 뭔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건강하고 행복하고 돈 많이 버시고 부자 되세요.